산과 물, 인심이 좋은 삼청의 고장 청도는 영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펼쳐져 있으며 백두대간의 수려한 정기를 품은 청도천과 동창천의 맑은 물길 따라 사철 다양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명고을입니다. 청도의 봄은 화학산 아래 천연 암반수를 먹고 자란 한재미나리가 독특한 향으로 식감을 돋구고 연분홈 복사꽃이 온 사녀에 만발하여 그림 같은 무릉 도원이 펼쳐집니다. 여름에는 강도와 과즙이 풍부한 명품 과일 청도 복숭아가 유명하며 낙대폭포, 삼계계곡, 남산계곡, 운문댐 하류보는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을엔 청도의 고을 고을마다 주홍빛으로 물든 청도 반시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청도 반시는 반건시, 감말랭이, 아이소홍시, 식초 등 건강한 먹거리로 사철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세계 유일의 감 와인은 청도를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정과 사랑이 넘치는 청도의 겨울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신라진흥왕 때 창건된 천년고찰 운문사는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유명하고 옛 선현들의 어리기 뜬 서원과 고택들은 지금도 전통의 멋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빙고와 선사시대 지성묘군, 천연기념물 등 수많은 유적들은 청도의 산 역사이자 우리의 뿌리 깊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고택탐방과 전통 한옥체험은 조상의 어를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도 읍성은 조선시대 축조한 석성으로 지금도 복원하고 있으며 2년마다 열리는 청도 보조 큰줄 달리기는 단합된 청도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뜻깊은 한마당 축제입니다. 풍년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는 농경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이어가는 청도 사람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시조 문학에 큰 획을 그은 오누이 시조 시인 이호우, 이영도 시인을 배출한 청도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는 예술의 혼이 깃든 고장입니다. 특히 한국 코미디 1번지가 될 코미디 창작촌과 철가방 코미디 극장은 청도를 이색적인 문화 고을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청도 소싸움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역동적인 풍소들의 뜻심을 즐기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스릴과 박진감 넘치는 풋싸움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와인 터널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청도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고 씨 없는 감이 넘치는 청도 반시축제와 반시마라톤 그리고 자연이 빚은 감물 염색은 잊지 못할 특별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산실 청도는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세속오계의 화랑정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현대 정신에 맞게 육성하기 위해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정신의 위상정립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한 새마을운동 성역화와 시대촌에는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한 국내외 순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고 전통과 예술의 혼이 흐르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일과 멀, 일상이 즐거운 낭만의 청도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며 다이나믹하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는 생명 고을입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 바로 청도입니다.